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반대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주들 일제 약세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점검을 해야 되네요. SKI 테크놀로지인데 청약하신 분들은 아직 수익이시지만 혹시 네. 또 오늘 장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또 손실이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중에서 그래도 관심이 많으실 만한 종목 두 종목으로 압축을 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SKIT라고 하는 IT 테크놀로지. 네. 이름이 너무 깁니다. 네,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일단 오늘 잘하면은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 더블은 들어갔죠. 그리고 네. 또 상한가 들어갔고 내일도 상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장중에 매매하셨다가 지금 고통받으시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좀 아픈 종목인데요.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상장하고도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일단 집중됐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특히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과거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또 연결이 안 됐을 수 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물론 이 회사가 분리막 관련돼서 2차 전지 시장 내 경쟁력이 있다라는 쪽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네. 하지만 이제 오늘 저 시총을 보게 되면은 벌써 이전부터 시총이 지금 상당히 높은 지금 기준으로도 한 10조대가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밸류에 대한 부담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특히 이제 증권사 목표가를 보게 되면은 거의 한 10만 원대 정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흐름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도 좀 강하게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앞으로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보호예수 관련된 쪽의 물량도 이제 점진적으로 출회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은 약하고 오히려 좀 하향되는 기조가 좀 높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주의는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보호예수 물량도 챙기면서 일단은 반등 시에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의와 안전 중에서는 주의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신규 매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신규 매수는 이 IPO 종목의 특성상 변동수 네. 크고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공매도 영향도 좀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보호 예수 물량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SK네요. SK 네. 하이닉스 오늘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120일선도 이탈이 되고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욕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렇게 반도체 쪽 좋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밀리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어제 기술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 그대로 받았고요. 게다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4월 달 기준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게다가 5월 달 같은 경우도 오늘 발표된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상당히 뭐 8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나쁘진 않은데 특히 지금 이런 분위기는 글로벌 전반적인 테크주,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들이 가중되다 보니까 동반적인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이런 약세를 촉발시켰던 미국의 글로벌 IT주들에 대한 동향들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은 더 밀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어느 정도 이런 압박들이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빨리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를 하면서 여러 노트에 낙폭이 좀 빠르게 이어진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12만 원대 밑으로 뭐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저점 매수로 대응해도 됐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를 믿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업황 전망이 좋은 건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네. 12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네. 쪽으로 맞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안전. 네, 안전. 예, 예. 네, 알겠습니다.